이 빗은 뭐지? 아니, 왠지 빗셀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. 그럼 빗셀을 찾아서 떠나볼까? 자, 가시죠! 고고! 우리 집을 위한 정말 쉽고 간편하고 강력한 선택, 빗셀 슬림 스팀 청소기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! 보시면요. 제가 이번에 사용할 건 앞에 또 헤드가 바뀌었거든요. 여기서 또 빗셀의 특장점이 드러납니다. 자, 빗셀은요, 탈착이 가능한 이 키트 보관함이 자동으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거든요. 이 앞쪽에 총 4개의 노즐을 평상시에 보관하시다가 내가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로 왔네?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아래쪽에서 그냥 노즐만 딱 떼서 내가 필요한 노즐을 장착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평상시에 이런 도마 같은 경우도 빗셀로 그냥 쭉 지나가 주시면 돼요. 그러면, 아니, 그동안 도마 관리, 그냥 설거지만 하고 마셨죠? 자, 근데 빗셀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었던 도마, 이거 뭐 세제로 살균해야 돼요? 아니면 맨날 일광건조 시켜야 돼요? 시간 맞춰서 다시 안으로 들어놔야 돼요? 하셨던 부분들, 어떤 종류의 도마든 간에 상관없이 빗셀이 그냥 강력하게! 근데 강력한 스팀을 위해서 이 전선이 얼마나 또 편리하게까지 만들었냐면, 자, 제가 두 손을 활짝 벌려서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죠? 자, 근데 이렇게 한 번, 두 번, 두번 갔어요. 자, 세 번, 세번 갑니다. 아직도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 끝까지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7.6m의 전선 길이를 자랑하기 때문에, 자, 혹시라도 30평대 아파트에 사신다면요, 그냥 거실 가운데만 딱 꽂아놓으시면 여기 청소하러 갔다가 또 다시, 아, 이거 옮겨야 돼,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. 냉장고부터 식탁기까지 다 스티커로 도배를 해놓잖아요. 근데 이거 평상시에 그냥 떼자니 뒤쪽에 하얗게 종이가 남아버리고, 어떻게 떼야 돼? 이거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지워야 되나? 걱정하지 마세요. 빗셀만 있으면요, 손쉬운 청소가 가능합니다. 자, 빗셀이 자랑하는 또 강모드를 사용해서 제가 트리거 버튼으로 빗셀이 자랑하는 스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빗셀의 스팀이 나오면서 이 스티커들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요, 이런 끈적끈적한 스티커가 스팀을 만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싶을 정도로 쑥 들어가 버리죠. 자, 요렇게 손쉽게 스티커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바로 빗셀이 자랑하는 100도씨의 스팀력이 있기 때문인데, 자, 다람쥐 친구도 귀엽지만, 자, 머리띠도 그렇고, 이렇게 쑥쑥 우리 집 바닥에 끝판왕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제가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, 옆쪽에 보시면요, 와! 바닥 청소가 정말 쉽고 간편해지는 겁니다. 자, 빗셀이 한번 쑥 지나갔어요.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또쓱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라이브 때 혜택으로 우리 집을 쉽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여행을 찾아 떠나는 거야! 그 종착지가 바로 이곳입니다.